쭉 반대로 그렇죠. 최대한 많이 할수록 이쪽 그렇죠. 복근까지 같이 돼요. Hey, what's up, guys? 네, 안녕하세요, 피플 윤석희입니다. 이번 시간에 런지 변형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 런지가 허벅지랑 엉덩이 운동이었다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동작은 복근도 같이 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도 물론 커지는데 복근도 같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동작을 같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쉬워요.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똑같이 런지 자세처럼 가는데 팔을 이렇게 뻗어주세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런지 자세 한 상태에서 쭉 돌리고 그리고 다시 쭉 오고 그 다음에 쭉 뒤로 빠지고 그렇죠. 자, 반대발 구부렸다가 쭉 반대로 그렇죠. 최대한 많이 할수록 이쪽 그렇죠. 복근까지 같이 돼요.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쭉 일어나 그렇죠.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는 것처럼 허벅지랑 엉덩이도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복근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서 복근도 같이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버티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속근도 같이 발달이 되고 코어근도 같이 발달되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쭉 그렇죠. 돌리고 돌리고 그렇죠. 쭉 그리고 쭉 할 때 포인트는 항상 고관절이 뒤로 빠져서 엉덩이가 확장되고 그렇죠. 자, 밸런스가 항상 잡은 상태. 그래서 돌리고 그렇죠. 쭉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는 자, 한번 해볼게요. 쭉 구부렸을 때 상체가 이렇게 숙여지면 절대 안 돼요. 이러면 웨이트가 무릎 쪽에 많이 실려요. 몸을 세운 상태. 그리고 돌릴 때는 최대한 많이 그렇죠. 돌리고 그렇죠. 할 때 발은 뭐 이렇게 갔다가 돌리고 왔다가 앞으로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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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 옆구리 있는 근육도 같이 쓰기 때문에 복근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요. 근데 포인트는 여러분이 할 때 고관절 항상 집어 넣은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죠 옆에서 그렇죠 쭉 돌리고 오고 올라오고 자 반대편 쭉 했을 때 고관절이 항상 포인트예요. 이렇게 되고 팔의 높이는 너무 밑으로 내려오면 효과가 없어요. 이 정도에서 최대한 많이 트위스트가 그렇죠 반대로 트위스트가 들어갈수록 효과가 높아요. 그렇죠 반대 그렇죠 했으면 디딤발에서 디딤발 방향으로 그렇죠 돌리고 그렇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쭉 구부렸다가 돌리고 오케이 좋아요. 좀 쳤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동작이 익숙해지셨다면 덤벨을 활용하면 조금 더 높은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웨이트를 얹고 똑같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구부렸다가 트위스트를 돌리고 들고 구부렸다가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되면 무게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전면 어깨도 사용이 되는데 복근에도 더 높은 자극을 줄 수 있고 허벅지도 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덤벨을 잡고 아까랑 똑같이 팔 좁히고 그렇죠. 쭉 구부렸다가 자, 돌리고 그렇죠. 오케이 쭉 쭉 그렇죠. 쭉 구부렸다가 쭉 돌려요. 그렇지 그렇지 쭉 중심 잡고 구부렸다가 펴고 그렇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구부렸다가 쭉 돌리고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덤벨을 활용한다면 집에서도 굉장히 높은 강도의 홈트레이닝을 할 수 있으니까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하체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복근 운동도 같이 한꺼번에 해볼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